나 할 말 있음. 뭔데? 나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나도. 헐, 진짜? 응. 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일일? 크크. 뭐라는 거야? 응? 나도 나 좋아한다고, 크크. 야, 엄마가 냉장고에 갈비 재워놨다고 배고프면 먹으래. 그러면 깨워서 먹어야 하나? 아니, 갈비가 눈치 못 채게 잘 때 조심히 먹어.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당장 국민은행으로 10만 원을 송금해라. 한 시간의 기회를 주겠다. 네, 잘 키워주세요. 채. 너 뭐해? 목살 구워서 밥 먹는 중. 집에서? 응응. 단답게 전에 성의껏 답 좀 해줘. 48평 매매인 자가주택에서 검은색 불판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1등급 돼지고기 목살을 먹고 있어. 됐냐? 아빠, 나 오늘 번호 따였다. 크크. 이제 대출 문자 오겠네. 크크크크 뭐야. 아니거든. 학교 선배가 따갔거든. 크크. 너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한다. 크크크크크. 엠프피 보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교무실 오라고 해라. 네,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문자 보냐. 너도 같이 와라. 나 오늘부터 타노스 공부법으로 공부할 거임. 이번엔 무슨 또 개소리를 하려고. 모든 시험 범위에 딱 절반만 외우는 거지, 크크. 맞아, 맞아. 난 주마등 공부법 할 거임.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모든 게 기억나니까 시험한 시간 전부터 숨을 참는 거지, 크크. 크크크크크. 아빠, 화장실에 바퀴벌레 있어요. 좀 잡아줘요. 빨리빨리. 아빠! 네 아빠는 죽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바퀴벌레 올림. 오늘 초복이고 집 늦게 들어가니까 집에 있는 삼계탕 끓여 먹어. 아빠, 아침에 제일야한 물건은 뭐게? 뭐여, 임마? 정답은 이불, 크크. 제야하니까 크크크크. 삼계탕 끓여 먹었어? 아, 어. 얘들아, 일본어로 움직이지 마세요가 뭐임? 어이 소코마대다, 임. 근데 일본어는 왜? 일본인 환자가 방문해서